어둠의 색감이 약하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중간 톤이나 밝음의 색감이 조금만 진해져도 그림이 굉장히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그림의 표현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어둠의 흐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히 강조시켜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될수 있어요. 어둠이 확실히 강조된 이후에 중간 톤의 색감, 그리고 밝음은 정확히 남겨두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더 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까만색의 숯과 투명한 유리잔의 표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감의 대비가 굉장히 강한 소재의 표현이죠. 까만 수채 표현을 먼저 진행을 하고 투명한 유리잔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서 빛이 들어오는 표현이죠. 좌측의 어둠 흐름을 먼저 강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2B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까만색의 고유 색감을 먼저 잡아주실 때도 어둠의 흐름을 강조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체 표현과 만나는 부분, 이런 하얀 하이라이트의 표현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좌측 면에 가장 어둠,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흐름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까만 숯도 빛을 받는 부분은 색감이 조금 밝게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숯과 숯이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도 색감의 톤 차이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까만 숯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새카만 표현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빛을 받는 부분, 그리고 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부분의 색감과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부분의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하게 만들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앞쪽에 커다란 수채 어둠 흐름의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의 흐름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강조를 시켜서 어둠의 흐름을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 색감의 흐름을 간단히 잡아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색감을 너무 진하게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경계 부분, 유리잔과 만나는 부분에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지우개로 찾으려고 해도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우개 표현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우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확한 형태에 맞춰서 밝은 부분은 하얗게 남겨가면서 진행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의 어둠 흐름은 과감하게 긴 직선을 이용해서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적인 색감의 흐름을 과감하게 잡아주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숯의 표면에서 크게 갈라지는 어둠의 흐름들을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표면의 질감의 느낌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래쪽까지 크게 갈라지는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고요. 자, 아래쪽은 빛이 반사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색감의 흐름이 조금 약하게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한 부분과 빛이 반사되어서 밝게 색감이 만들어지는 부분의 톤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앞쪽보다 뒤쪽에 색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잡혀 있죠.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강조하면서 앞뒤 관계에 덩어리를 정확하게 구분시켜주는 표현이에요. 중간 톤의 색감들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어둠 옆쪽에 빛을 받는 부분의 숯 표현을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중간 톤의 표현을 진행할 때도 유리잔의 밝은 하이라이트, 흰색의 포인트 부분들은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숯을 가지고 있는 갈라짐의 표현이라든지 나뭇결 특유의 질감의 느낌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면서 중간 톤을 강조를 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리잔을 제외한 숯 기본 색감의 표현은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유리잔의 중간 톤의 표현을 잡아주면서 유리잔의 이미지를 전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빛을 강하게 받는 표현이기 때문에 색감이 당연히 진하게 잡히면 안 되겠죠. 빛의 굴절로 만들어지는 어둠에 꺾인 표현들을 살짝 잡아주면서 유리잔의 외곽 실루엣을 전달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꺾임과 테두리 위주로 어둠의 흐름들을 살짝씩 강조를 해주세요. 유리잔과 같은 투명체 표현에서는 넓은 면적에서는 크게 어둠의 색감이 잡히지 않는데 이런 끝부분, 굴절되는 부분의 형태에서 어둠의 흐름들을 살짝씩 잡으면서 형태의 외곽 라인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잘 관찰을 하다 보면 유리잔의 특징, 어떻게 색감을 표현하면 유리잔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을지 그 패턴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유리잔의 느낌이 날 수 있는 포인트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많이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정확하게 사실적인 느낌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그려져야 될 포인트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그려줌으로써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잔의 이미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유리잔을 특별히 묘사의 표현을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준 거는 아니에요. 가볍게 외곽의 실루엣 위주로 색감을 아주 살짝씩만 잡아줬습니다. 자, 유리잔이 끝나는 부분에서도 어둠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표현, 그림자가 잡히면서 형태의 이미지가 전달되고 있죠. 자, 유리잔의 가장 아랫면의 두께가 잡히는 부분에서도 색감의 흐름을 살짝 강조를 해주세요. 거의 유일하게 색감이 강하게 잡히는 부분이 바로 유리잔의 가장 밑면, 바닥면에서 색감의 흐름이 조금 강조되는 표현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뒤쪽으로 빠지는 그림자의 색감도 가볍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 안쪽으로 투명체, 빛이 투과되는 밝음의 영역들을 살짝 남겨가면서 그림자의 표현을 잡아주시면 돼요. 전체 색을 너무 꽉 채우기보다는 안쪽으로 밝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흐름을 살짝 남겨가면서 그림자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제 사비연필을 이용해서 어둠의 흐름을 한 번 더 강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좌측 흐름의 어둠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강조를 하면서 질감의 느낌까지 한번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 결로 나뭇결이 갈라지는 표현들이 숯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이런 특징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어둠의 포인트들을 강조하면서 나뭇결의 느낌을 추가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의 표현은 어두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밝음을 남겨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 어둠의 흐름, 가장 강한 포인트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고요. 그 어둠의 포인트 정도에 맞춰서 나머지 색감의 정도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둠의 색감이 약하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중간 톤이나 밝음의 색감이 조금만 진해져도 그림이 굉장히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그림의 표현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어둠의 흐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히 강조시켜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어둠이 확실히 강조된 이후에 중간 톤의 색감, 그리고 밝음은 정확히 남겨두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수채 표현에서는 어둠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면 위쪽으로 나와 있는 색감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림자가 확실하게 생기는 부분의 색감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과감하게 어둠의 흐름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밝음의 하이라이트 표현은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 유리의 반사체 때문에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죠. 색감의 차이가 강하게 날 수 있도록 빛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주셔야 돼요. 밝음을 확실히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형태는 또렷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잡히는 어둠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확실하게 잡아서 형태를 정확히 구분시켜주는 작업이 정확히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유리잔 끝부분에 잡히는 어둠의 흐름도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아래쪽 물 안쪽에 잠겨 있는 색감의 표현은 너무 어둡게 표현이 진행되면 안 되겠죠. 가볍게 색감을 쌓아주면서 밀도를 잡아주면서 마무리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행은 EB연필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한 색감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EB연필로도 충분히 밀도의 표현만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림자의 표현, 꺾이는 어둠의 경계면에서 잡히는 강조된 어둠의 흐름을 마무리해 주시면 유리잔의 느낌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중간 톤의 색감도 살짝 잡아주는데 유리잔의 양 끝부분 쪽을 살짝 색감을 강조시켜 주시면 돼요.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EB연필을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서 색감의 표현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빛을 받지 못하는 좌측면, 그림자가 지는 부분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간 톤의 색감을 살짝 강조를 해줬어요. 아랫부분에서 어둠의 흐름들, 색감의 강약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면서 그림자의 느낌과 형태를 마무리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색감의 대비가 아주 강하게 표현되는 투명체와 까만 수채 표현을 진행해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시켜서 완성까지의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잘 보셨나요? 색감의 대비를 정확히 강조시키면서 지우개 사용 없이 마무리까지 그리는 연습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